혈압은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한다. 심장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뿜어낼 때를 수축기 혈압, 심장이 펴지면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를 확장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한다. 병원에서 잰 혈압이 수축기 120 미만, 이완기 80 미만이면 정상 범위다. 하지만 수축기 140 또는 이완기 90을 넘기면 고혈압으로 진단한다.